자,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바이오텍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이제 야 참 이거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예, 회원이 팔았어. 아, 고통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 왜 팔았을까? 팔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때 팔라 그 뭐야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첫 번째 상한가. 근데 두 번 갔어. 두 번째 22% 올랐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때 만약에 못 팔았다고 쳐도 내려온 날 다시 올라갔죠. 이런 종목을 팔지 못했다 그러면은 더블로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던 거랑 딱 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 간땡이가 벌렁벌렁 할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예, 너무 아까웠어. 아, 이거 참, 예, 하여튼 뭐, 또, 그러면 절대 아니 되죠. 예,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예상이 되면 매도 타이밍도 잡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진바이오텍은 이제는 저는 다시 들어가기 굉장히 민망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요쯤에서 매물 소화를 해가지고 앞에 근데 한번 여기 이렇게 7,800원대 예,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예, 여기 나왔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근데 여기서 고를 파다니 원래 내렸다면 이건 차트가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서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두 달 정도를 바닥에서 긴 겁니다. 예,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관련 주냐고? 돼지열병.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줍니다. 근데 돼지열병이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예? 돼지들도 살아있는 생물인데 진화하겠지. 돼지들이라고 뭐 병 걸리면 무조건 폐사랑하고 땅 속에 처박혀 묶고 그러면 아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돼지들도 뭐 제 생각에는 뭐 잘 그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이슈화가 덜 되면 얘는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면서 봐야 되는 종목이죠. 아시겠죠? 어쨌든 진바이오텍 더 올라줬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확산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경기도 파주 농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소식. 그러니까 이게 확정도 아니야. 그냥 농부들이 딱 보고서 이씨 뭐 우리 돼지 이거 왜 이놈들이? 이놈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힘이 없고 꽥꽥대는 게 돼지가 꽥 이러죠? 이상하니까 한번 본 거야. 그랬더니 의심이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에? 어떻게 됩니까? 에? 바로 그냥 신고해서 에? 조치를 받아야죠. 에? 그 신고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일단 1차적으로는 차트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만 차트를 기반으로 매수 매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고 그거 못 잡겠다 그러면 내게로 와. 예, 제가 잘 받을 테니까 저에게로 오시면 됩니다. 제품이 안기십시오. 예, 안아드립니다. 프리허그야 프리허그. 예, 어쨌든 진바이오텍은 이미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 단타로 보더라도 실시간으로 손절 안 되시는 분들은 봤다가 그냥 대가리 터지고 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내일 장 시작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